주일 아침 되면 제가 이제 샤워하러 목욕탕에 가서 잠깐 이제 말씀 다 준비하고 나면 갑니다. 가서 샤워하고 이렇게 오는데 몇 사람들이 있죠. 그 마지막에 우리 이제 떳떳한 물에 가서 몸좀 녹이고 또 이러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그 샤워기에 가서 샤워를 하잖아요. 하면 거품. 이 목욕 때수건을 가지고 막 몸을 닦고 나면 거품들이 온데 막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어느 날부터 제가 다 퍼뜨린 거니까 거품 비누 거품을 퍼뜨린 거니까 그 이제 옆에 있는 샤워기를 가지고 다 하고 나서 그거를 이렇게 비누 거품을 싹 없앤다고 이렇게 없애고 있었는데 마침 그 샤워장에 그 목욕탕에 관리하는, 청소하는 분이 아침에 이제 일찍 오셔서 했겠죠. 하다가 꼭 제가 나오는 시간 되면 주로 이제 제가 가는 시간이 비슷하니까 꼭 그분이 오셔서 목욕을 해야 이제 그분도 아침에 이제 씻고 이제 또다 청소해놓고는 땀을 흘리고 나면 이제 샤워하러 오시는 겁니다. 그분이 저를 이렇게 유심히 보는 겁니다. 제가 청소를 그 주변에, 제 주변을 청소하는데 제가 씻은 자리 유심히 봐요. 그래, 그게 이제 비슷한 시간이니까, 그분이 오늘 딱그 샤워하러 들어오는 시간과 내가 나가는 시간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몇번 마주쳤습니다. 그러더만 그 사람이 성격상 되게 무뚝뚝한 사람입니다. 이거, 이렇게 내가 몇 번, 뭐, 나는 뭐, 저는 수년을 가잖아요. 이제 가면서 보면 남들에게 대하는 게막딱 부드럽고 친절하고 이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심히 유심히 이렇게 보면서 아주 정중하게 갈 때도 또그 표정이 아주 정중해졌어요. 아주 그냥, 야, 저런 분, 뭐, 같으면 자기가 할 일이 없겠다 할 정도로 아주 인상이, 저만 보는 그 얼굴 표정이 너무 정중하고 또갈때 되면 깍듯하고 이렇게 그 바뀌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그래서 제가 그거 하는 걸몇번 보고는 그러는데, 여러분. 사람이 머물다 가는 자리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식당이든 뭐 커피집이든 목욕탕이든 뭐 어디든지 사무실이든 그 사람이 있다가 떠난 자리 뒤에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가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별거 아닌데 내 자리인데 다음 사람을 위해서 좀 그래도 한번더 돌아보는 그런 마음 늘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일 때문이 아니고 이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저 사람이 내가 조금 불편함을 감수해도 저 사람이 조금 더 편했으면 저 사람이 조금 더 좋았으면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대하면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이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아질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침 또 걸어오는데 비가 왔잖아요. 우산을 쓰고 이렇게 이제 빠른 길로 온다고 오는데 길거리에 비 맞은 복권이 한장 있어요. 뒤집어져 있어요. 그게. 그래서 저도 그냥 뭐 지나치면 되는데 누가 떨어뜨렸나 하고 뒤집어 보니까 그 복권이 1,000원짜리 한 장이라. 그러니까 한 줄만 있는 거 있죠. 한 줄만 있는 거. 내 번호도 기억합니다. 2571333445. 그게 뭐 됐는지 안 됐는지 저는 모릅니다. 안 됐으니까 버린 거죠. 그한 줄이니까 기억을 하죠. 딱한 줄이고. 그래, 그걸 제가 이렇게 뒤집어 놓고 보면서 젖어서, 너무 젖었으니까 줍지도 못하죠. 이렇게 보면서, 야, 이 1,000원짜리, 5,000원짜리도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요 식구들 여기 앞에 분들이 다 5,000원짜리 사는데, 한 장에 자기 인생을, 그죠? 뒤집으려고 하는 저 마음이 꼭내 마음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뭔가 한번 바뀌어야 되는데, 환경이. 우리 들무새 가족들, 그죠? 이런 분들이. 꼭 돈만이 아니고 인생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안 바뀌어서 매일 한숨 쉬고 눈물 나고 답답하고 짜증 나고 이 반복되는 그 삶이 오죽했으면 얼마나 또 어려웠으면 5,000원짜리도 아니고 그 1,000원짜리 한 장을 사서 그 마음을 바꾸려고 인생을 바꾸려고 저렇게 할까 참 우리하고 똑같다 저게 그한 장에 보이는 것이 우리 마음이 아닐까 제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럴수록 그다 답답하고 힘듭니다. 그럴수록 나 자신은 좀
당당하고 오히려 저런 많은 분들에게 또 따뜻함을 보여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왔습니다. 점점 각박해지죠. 점점 뭔가 하여튼 이기적으로 이런 세상이 되어갑니다. 내만 알지 남은 전혀 뭐 죽든지 살든지 그 사람이 아프든지 말든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런 세상이 되다 보니까 점점 어려워집니다. 우리는 내가 있는 자리, 내가 떠나면 언제든지 그 자리에 그저 아, 저 사람처럼 되면 좋겠다. 저 사람처럼 가족들 중에서도 저 사람처럼 우리 엄마처럼 아빠처럼 그저 저런 아이처럼 이렇게 우리가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은 그겁니다. 그게 기본이 되면 하나님이 또 필요에 따라 안 쓰시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힘들고 어렵다 보면 우리가 자꾸 짜증이 납니다. 한숨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답답하고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근데 교회 다니다 보니까 목사님 설교나 아니면 옆에 분들이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그래도 감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려운데 힘든데 지금 나는 답답한데 복권이라도 사서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고 또 나도 편안하고 싶고 이런 마음인데 그 어려운 문제를 당하고 있는데 힘든데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좀 되려고 하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일을 계속 겪고 안 풀리고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고 한숨 쉬고 짜증 나고 그것이 계속 되다가 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왜 나는 이런 인생이지 하는 걸 성찰하고 돌아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아 정말 이래서 내가 어려움을 겪게 하셨구나. 정말 이래서 내가 아직도 못 버리고 있는 게 있구나 하는 것까지 갈 때쯤 되면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아무나 그냥 교회 온 사람들한테 어려운데 힘든데 감사하세요.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성찰하고 난 뒤에 가난해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정말 눈물 나와도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도저히 내가 그 내 힘으로는 이게 한 번 해결되면 그 다음 문제 생기고 한 번 해결되면 그 다음 문제 생기고 그죠? 이렇게 되는데 매일 감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그냥 내 인생 송두리째 맡아 주세요 하는 고백이 될 때쯤 되면 어려워도 힘들어도 이게 힘들지 않습니다. 감사가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제대로 된 하나님이 내 안에 제대로 자리 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그러면 아직까지 나는 그 단계가 안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건 이럴 때는 눈물 흘리고 그렇죠? 한숨 쉬고 가슴 치고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께 땡깡 부리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반복되는 기도가 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위로, 편안함, 아 하나님 왜 또 내 삶에 지금 이렇게 얽히고 설킨 이 문제들이 왜 있는지를 보여주시면서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지. 아무나 처음부터 그냥 내 삶이 엉망인데 문제가 꼬여있는데 감사해라 그래가지고 감사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눈물 흘리고 가슴 치고 땡깡 우리가 지금 땡깡은 좀 이상하지만 그래도 억지를 부리고 따지고 하나님께 왜 내 삶이 이러냐 이게 하는 게 정상인 겁니다. 그게 반복되다 보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죠.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 안 하면 안 됩니다 하는 고백이 저절로 나올 때가 되면 감사할 수밖에 없죠.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계시는 것만 해도 그분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만 알아도 그 다음부터는 그 문제가 한숨이 되고 눈물이 되고 짜증이 되고 싸움이 되고 이렇게 안 되는 것을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 앞에 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늘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지 매일 내 생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돼서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땡깡 부리면서 그런 사람이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해라 늘 하나님이 이야기 범사에 감사해라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되는 사람이 되어라 이 말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감사가 된다.
그런 간절함. 하나님, 도저히 나는 내 힘으로는 살 수가 없고, 내 힘으로는 풀 수가 없고, 하나님 도움 없이는 안 됩니다 하는 그런 절실함이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우리가 드려지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 우리 야고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죠.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렇게 안 됐다는 겁니다. 그 시대에, 야고보 시대에 믿는 사람은 많이 생겼는데, 삶을 보면 이거 말은 믿는다고 하고 뭐 끝인 겁니다. 사는 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것을 보고 야고보가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 믿음은 보이는 것이다. 믿음은 보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목욕탕에서 내 자리를 깨끗하게 하는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남을 좀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야고보가 하고 싶은 겁니다. 야고보는 이런 복음을 전하다가 목이 잘리는 순교를 당합니다. 예수님의 동생인데 그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그 간절했으면 절절했으면 이 말씀을 남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마음을 남겼겠습니까? 2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스입니다. 신약성경 372페이지입니다. 372페이지 신약성경입니다. 뒤쪽에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372페이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 아래에 앉아라 하면, 예, 야고보가 그 당시에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참 차별이 많더라. 차별이.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고대사, 중간, 또 현대, 이걸 우리가 근대사, 현대사 이렇게 공부해 보면 이 차별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게, 보이게 이미 있어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잘 압니다. 뭐요? 옛날에는 종, 그죠? 흑인 노예, 우리나라는 뭡니까? 머슴. 이렇게 이미 인간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왜 그랬는지 차별을 그죠? 두어 왔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이게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편하게 된다, 내가 너보다 많이 가졌다, 내가 너보다 많이 배웠다, 이런 차별들이 눈에 그때는 보였습니다. 아예 너는 종이다, 너는 머슴이다, 너는 노예다, 이렇게 내가 돈 주고 샀다, 너는 물건이다, 이렇게 보였지만 지금은 오늘날 시대는 뭡니까? 안 보이죠. 보이지 않게 어떻게 해요? 있는 자와 없는 자,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 이런 것들이 배운 자와 못 배운 자가 이미 차별을 만드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런 세상에 여러분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인종차별 우리 알잖아요. 제일 큰 게 인종, 흑인, 백인 특히, 그리고 또 유색인종, 우리 아시아권 이런 데 뭐 차별을 서로 차별합니다. 우리는 백색은 좀 그죠? 이렇게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흑인은 뭡니까? 좀 멀리 하고 싶은 마음. 이게 다 나타난다는 거죠. 차별이 볼 때마다. 이건 뭐 지금도 만연하고 있는 인종차별. 그리고 아랍 같은 데는 여러분, 그 이란, 거기는 무슨 파입니까? 뭐죠? 순위파. 그죠? 신또 순위파하고 또 뭐죠? 아, 시아파와 순위파가 같은 민족인데, 그 계급 때문에, 옛날 그 계급 때문에. 지금도 전쟁하고 있고, 싸우고, 서로 죽이고, 뭐, 이것뿐 아닙니다. 뭐, 파키스탄 이런 데도 부족, 이게 뭔가 있던 계급적인 이런 문제를 두고 싸우고 있습니다. 뭐, 신분차별도, 흑인, 백인, 또 뭐, 유색인종 이런 것도 해가지고, 그뿐 아닙니다. 힘 있는 사람, 약한 사람, 요새 유세 계속 나는 학폭, 힘 있는 학생들이 힘 없는 애들을 계속 때리는 이런 차별들. 뭐 이것뿐 아니죠. 가진 자와 없는 자. 여러분, 최근에는 뭐
주차장에 고급차를, 외제차를 세워놓고, 그것도 자기 자리에 반듯하게 안 세우고, 남이 못 들어가게 세워놓고, 며칠씩 있다가 따지면 오히려 더 큰 소리 치고, 이런 힘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싸움, 차별들. 지역 차별도 있죠, 우리나라는. 뭐, 영호남이 갈려가지고 지금 계속 선거 때마다, 여기는 90%, 경남, 뭐, 또 경상도 쪽은 또 80%. 이게 지역 차별로 계속 뭐, 눈에 보이지 않게 차별적인 세상을 만들고 있다. 장애인 차별도 마찬가지. 지금은 많이 좋아졌죠. 그래도 장애우들에 대한 차별이 아직도 있습니다. 멀리하죠. 가까이 안 하려고 하고 도우려고 하지도 않는 것들. 여성 차별 이제 많이 좋아진다고 하는데 아직도 남성 우위로 여성이 뭐 여자가 뭐 할 거 있나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외모 차별도 지금 아주 보이지 않게 심하게. 그 야구보는 이런 세상을 봤던 겁니다. 살면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똑같이 하나님 자녀고 똑같이 하나님 사랑하는 뭐 믿거나 안 믿거나 합니다. 믿어도 하나님 자녀, 안 믿어도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안 모신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안 모신 차이지.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차별이 너무 심하다. 남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머릿속에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는 어떤 차별이 많지 나는 이런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요새는 특히 외모 차별. 부모들은 뭐 애들부터 막 온갖 신경 쓰고 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다.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은 금가락질을 온 데 걸고 교회 오는 사람. 교회도 마찬가지죠.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높은 사람 이쪽만 하고 가난한 사람을 외면한다면은 이게 어찌 믿음 가진 하는 십자가가 왜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차별을 없애려고, 이 인간 세상은 원래 그런 건데 이거를 없애려고 돌아가신 게 이유가 아니냐, 목적이 아니냐. 이 세상을 평등하게, 공평하게, 아름답게, 사랑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너희들마저 그런 생각을 가지면, 그런 생각으로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5절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야고보가 글을 쓰는 이 시기는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근데 지금하고 똑같다. 이 사람의 인간은 점점점 차별하면서 오히려 더 편협해지는, 자기만 알아가는 이기심만, 그죠? 2000년 전에 했던 이야기인데 지금하고 너무나 지금이 오히려 더 심할지도 모르는 걸 두고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심사숙고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말이죠. 사랑하는 형제들 들을지어다. 이 말은 뭔가 귀 기울이고 심사숙고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말씀을 우리 생각해 봅시다 하면서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했지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사신 모습은 말씀하신 것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차별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을 지금 하고 들을지라 하나님이 세상에서 오히려 가난한 사람, 힘 없는 사람을 선택해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사랑하셨다.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믿는 사람이죠. 그것을 따르고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에 살게 하셨다 이 말이죠.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신 것은 돈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차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장애 여성들 이거 무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분 차별하는 게 아닙니다. 잘나고 못나고 이런 거 따지는 사람, 오히려 못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여러분같이 못난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신 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받도록 하셨는데 우리가 어찌 차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사랑 가진 자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6절을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여러분 지금 세상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도 뭐 없는 사람, 그죠? 못난 사람, 못 배운 사람 멀리하는 건 멀리. 그건 받아들이려고 하는 교회도 돈 있는 사람, 잘난 사람, 높은 사람 오면 좋지. 뭐 아주 힘 없고 가 와봐야 아무 도움 안 이런 계산만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똑같이 구별하면서 차별하면서 살려고 하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교회도 지금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질타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8절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여주신, 그죠? 아무 죄 없는 그분이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시면서 그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되게 해주신 이 사랑만큼 너희들이 그렇게 너희 자신을 아끼고 네 자신을 위해서 먹고 꾸미고 하는 것처럼 이웃도 사랑하라 하신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명령입니다. 준엄한 명령입니다. 그렇게 마음 가지고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명령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것이 없이 아무리 열심히 교회하고 뭐 예수 따른다 하고 찬양하고 기도 이것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이 차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공평한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신 것인데 믿는 사람이 이웃을 차별하면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 저 아프리카 끝이죠. 아프리카 나라의 제일 끝단에 가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있습니다. 거기는 옛날에 영국이 지배를 해가지고 완전히 백인들의 세상이었습니다. 흑인들은 전부 노예였습니다. 남아프리카 원래 원주민들은 전부 노예로 삼고 지배를 해가 옛날에는 다 그랬죠. 스페인, 뭐 포르투갈, 저 칠레, 남미에 가서 전부 식민지로 삼고 그랬던 세상이었습니다. 차별이었죠. 그때 영국이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한 지도자가 흑인의 지도 만델라죠. 만델라가 거기에 저항을 했던 겁니다. 차별하지 말자. 너도 인간, 나도 인간인데 내가 끄뭇하고 우찐 매일 식민지고 노예고 죽이고 때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항하다가 감옥 가고 고통당하고 이랬던 사람이 만델라입니다. 이 나중에 대통령이 되죠. 이제 영국이 철수하고 대통령이 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때 이 만델라가 이랬습니다. 강경파들이 만델라를 지지한 강경파들이 자 우리를 여태까지 못 살게 하고 고통 주고 감옥에 넣고 때리고 죽이고 했던 사람들을 전부 다 완전히 찾아내서 진실을 밝히자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 만델라는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끝이 안 나니까 진실 화해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정말 내가 그때 죄송하다 흑인들에게 너희 나라에 잘못했다고 반성하는 사람들한테는 형사벌을 처벌하는 그냥 그 용서만 우리가 받고 끝내야 된다는 진실 화해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 만델라 엄청난 문제가 있는데도 밀어붙인 겁니다. 아니다. 그래서는 끝이 안 난다. 이래. 그래서 이제 진실화위원회가 벌어졌는데 이때 반드브레이크라는 한 경찰관이 나이가 좀 꽤 들은 이제 그 경찰은 젊을 때 어릴 때 어떤 일이 있었나 이 사람이 이제 법정에 물려온 거죠. 청문회가 다 알 거 아닙니까? 당했던 사람들이 불러 청문회를 하는데 반드브레이크 이제 가해자로 어떤 일을 했느냐 18살 된 청년을 흑인 청년을 그죠 잡아다가 총으로 쏴 죽여버리고 그때는 종이고 식민지니까 죽여버리고 증거인멸한다고 바베큐 통에다가 사람을 묶어가지고 돌려가지고 완전히 태워버린 거예요. 아들. 그랬으면 되는데 그 집안하고 뭔가 뭐 원수가 지었는지 한 시간이 지난 8년 뒤에는 그 집을 불 다 태워버린 그 집을. 그리고 장작더미를 만들어놓고 그 아버지를 그 소년을 죽여놓고 그 아버지를 묶어가지고 그 장작더미 위에 통구이를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도 괜찮아요. 그랬으면 되는데 이 부인을 먼저 죽은 이 소년의 어머니를 묶어놓고는 그 죽어가는 아버지를 남편을 보게 했던 겁니다. 이거 기가 찰 일이죠. 그 사람이 불려왔던 겁니다.
그 부인은 이제 나이가 많아져서 그 사람하고 법정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인에게 묻습니다. 판사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합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 부인이 그럽니다. 첫 번째는 저 사람이 불태운 자리에 제가 있으면 좀 모아주십시오. 모아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한번 장례를 치르고 싶다. 그렇게 태워지고 난 이후에는 장례 한번 못 치렀다 이야기를, 죄를 한번 모아달라는. 두 번째, 제가 아직도 내 마음속에는 조그마한 사랑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분이, 내가 이제 늙었고 저 친구는 아주 젊을 때니까 경찰관이, 이제는 나이 들어 저분은, 그래서 한 달에 두 번씩 우리 집에 와서 나와 지내는 시간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머니가 되어주겠다는 거죠. 그 사람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생각하는 거죠. 그런 시간을 허락해주면 좋겠다. 세 번째, 하나님이 저 사람이 반드브렉시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나도 당신을 사랑한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것을 내가 확인해 주기 위해서 저 사람을 한번 알아보고 싶다. 법정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알아. 그래서 이분이 일어나서, 판사가 허락해서 일어나서 그 가해자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걸어가는 중간에 어떤 사람이 찬송을 부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이 노래가 어느가 누군가가 부르는 그 찬송에 울려 퍼지면서 가까이 가서 이제 안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반드브렉시가 안아보지를 못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뭔 이런 일이 다 속으로 그랬겠죠. 아니 이게 사실일까? 자기는 이제 죽었구나 하고 가해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저분이 전혀 자기에게 어떻게 해달라,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까 뭐 나쁜 건 하나도 없는 거. 오히려 집에 와달라, 같이 지내자, 정말 사랑한다, 안아보고 싶다, 이 소리에 그 찬송가를 들으면서 그냥 절도해버리는 겁니다. 기절을 해버려요. 여러분, 그냥 말로만 믿는다, 그러다가 나한테 좀 뭐 나쁜 일이 생기고 좀 뭔가 일이 잘 안 되면 그냥 우리 인간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이 정말 뭐 인간으로서는 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한 이 한 어머니의 예수 사랑, 여러분 진짜 믿는 믿음에 대한 행동, 정말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것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 이것이 오늘 8절에 성경에 말씀하시는 대로 너의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이게 십자가다 이 말이죠. 십자가는 당신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당신도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결론이다. 이렇게 야고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미워합니다. 점점 더 이기심이 더 강해지지. 아 그래, 진짜 성경이 그랬는데 정말 내가 이 어머니처럼 이렇게 돼야지, 이런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나누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세상은 이런 걸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갈라치기 합니다. 차별한다 이 말이죠.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배운 사람, 힘 있는 사람, 갈라치기 하는 그런 극심합니다. 가면 갈수록 극심한 세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오늘 이 말씀 참는 겁니다. 그냥 용서하는 겁니다. 그냥 사랑한다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찌했든 간에, 이 반드브렉 이 친구가 어찌했든 간에, 이 어머니처럼 나는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살아간다. 나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나를 그렇게 살렸기 때문에, 십자가가 나를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나는 좀 뭐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 이겨준다, 참는다, 용서하고 한다. 그죠?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용서받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자녀로 살게 하시기 때문에, 이런 세상을 거꾸로 가는 사람,
세상을 뒤집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보는 겁니다. 그럼 14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6절 시작. 예, 그렇죠. 여러분, 믿는데 보이는 게 없으면, 행하는 게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B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정말 잠도 적게 자고 또 밤늦게까지 일하고 똑같이 일했습니다. 그런데 A는 몇 년이 지난 후에 집도 사고 똑같이 가난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은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여유가 있고 또 계속해서 열심히 살. 그래서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은 진짜 열심히 살더만 뭔가 나타나고 제대로 되네, 이렇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잘 된 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근데 B라는 사람 똑같이 시작했습니다. 똑같은 장사, 똑같은 직종, 똑같이 하고 그죠? 했는데 나중에 아무것도 없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그 사람 열심히 살고 교회 다니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똑같이 했는데 그 사람 다인데 나중에는 남은 집 사고 차 사고 다 하는데 이 사람은 그대로라. 왜요? 도박하고 여자 같이 놀고 뭐 자기 다 할 것 다 한 겁니다. 술 마시고. 여러분, 열매가 보여야 되는데 그죠? 말로만 열심히 하고 말로만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타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반드시 그 사람이 열심히 한 것에 대한, 내가 예수에 믿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한 뭔가 보이는 게 있어야 그게 믿음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야고보가 절절하게 이야기하면서 17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 아니겠느냐. 말로만 나는 많이 한다, 교회 열심히 다닌다, 나는 수십 년을 교회 다니고 기도한다, 그렇게 하면서 보이는 게 없으면, 나타나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그게 무슨 믿음이겠느냐. 그건 죽은 믿음이 아닌, 거꾸로 하면 여러분, 진짜 믿는 사람은 행함이 보여야 된다,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작. 예. 그 너는 믿음을 한번 보여봐라. 나는 행하는 것을 보일게. 한번 믿는다는 것이 뭔지 한번 보여도, 믿고 산다는 것이 뭔지 한번 보여도, 이렇게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그죠? 네, 믿습니다. 이 믿음이 보여지려고 하면, 우리가 믿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삽니다. 그러면 이게 남들에게 보여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해야 이게 보여지는 겁니까? 그냥 착한 일 좀 하고, 용서 좀 하고, 또 내가 뭐 남들에게 뭐랍니까? 도와주고 이러면서, 그러면 예수가 보여진다? 아니죠. 그건, 아, 내가 이만큼 있으니까, 그래, 니 어려우니까 내가 친구에 좀 도와줄게. 내가 그래, 뭐, 니가 하도 뭐 그런 놈이니까 내가 그냥 용서할게. 그냥 막 그렇게. 여러분, 이게 보여지는 거다? 그건 자기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니보다도 너무 많고 하니까 주고. 그래, 니까지 매일 그래, 망나는 짓 하니까 내가 그냥 막 니 같은 놈 그냥 막 그래, 그래. 뭐, 이렇게밖에는 진짜가 안 보이죠. 보여주는 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 보여주려면 내 믿음이 보여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여집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것이란. 어떻게 보여지느냐? 내 성질, 내 자아, 내 생각, 내가 지금 평소에 살아가는 내 습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가 나타나도록 깨어져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질그릇 안에 있는 보물이, 질그릇이 깨어져야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져야 내가 내 습관, 내 자아, 내 성질, 그죠? 이런 것들이 십자가에 내려놓아져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보여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거지. 예수님 내 안에 있는데 아무리 보여줄라 해도 내가 내 성질대로 살고 내 습관대로 살고 내 자아대로 이렇게 살아가면 보여질 수가 없다. 깨어져요. 십자가에 주님 도저히 나로서는 예수님을 나타낼 내 힘으로서는 제대로 살아갈 그런 능력이 그런 사람이 못 되니까 주님 십자가에 저를 온전히 숨겨주시고 주님이 말하게 해주세요. 행동하게 해주세요. 하는 사람. 그죠? 그거를 한번 보여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그죠? 너는 믿음이 있으니까 한번 말해 보여다오 하면서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리라. 이렇게 야고보가 합니다. 그것은 자기는 없고 예수님이 산다는 것을 내가 한번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자신있게 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한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아, 허탄한 사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성탄절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 이 말은 귀신들도 다 안다. 이 말은 세상 사람들도 성탄절 다 알고 부활절 다 알고 그죠? 예수 믿는 거 다 안다. 너희들도 다 안다. 그 무슨 차별이 있나 이 말이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보내셨다는 거 세상 사람들 다 알아요. 성탄절 예수가 오신다는 거 알고 부활절 예수님 부활했다는 거 니하고 똑같이 아는데 차별되는 게 뭔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차별되는 게 뭐죠? 그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 전부 다 압니다. 내하고 차별되는 게 뭐죠? 그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 성탄절은 예수님 탄생하신 것이고 부활절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게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마음에 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고 그분이 나도 십자가에 죽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그분은 내 인생의 인도자 그분은 내 인생의 왕이라서 나는 그분을 따르기로 한 사람이다. 이게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아는데 그분을 왕으로 그분을 인도자로 그분을 구원으로 나 안 모신다 하는 겁니다. 그냥 너그나 잘 믿어라. 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산다.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다. 차이가 그건 겁니다. 그 귀신들도 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안다는 겁니다. 그 차별되는 게 뭐냐. 이게 보여져야 되지 않느냐. 아는 것으로 똑같이 알아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달라지지 않는 믿음이 습관과 성질과 자아와 이것이 바뀌지 않 십자가에 죽지 않는 것이 뭐 다를 게 뭐가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당신들은 다르지 않느냐. 당신들은 구원자고 주인이고 맡긴 사람이들이 않느냐. 그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다시 2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6절로 뒷장 넘겨서 결론을 이야기하죠. 다시 2절 2장에 대한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 속에는 영이 있죠.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로봇가 있습니다. 요새는 뭐 로봇이 요 식당 가니까 로봇이 와서 이렇게 합디다 뭐 갖다 놓고 하는 그런 로봇이 있습니다. 로봇이 우리보다 더 편리하고 더 빠르고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뭐 훨씬 더 나아지죠. 로봇이 모든 것을 산업 현장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로봇이 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로봇이 할 수 없는 게 뭐죠? 영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죠. 영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이해할 수가 없고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로봇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규격대로 그 규칙대로만 하지 그걸 뛰어넘어서 참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기계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로봇이 다 우리보다 잘하는 거. 그런데 사랑하지는 못자 사랑할 수는 없지 않느냐. 믿음이 없는 것은 로봇과 똑같다. 많이 안다. 나 많이 한다. 그게 무슨 말로만 내가 예수 믿는다. 이것 가지고는 오히려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다.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주인이다 하는 예수님이 일하신다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자꾸 성찰하고 자꾸 기도하면서 맡기는 겁니다. 과음을 치든 눈물을 흘리든 그죠? 책상을 치든 하나님 왜 안 되면 해도 좋습니다. 이거 자꾸 그렇게 하나님하고 관계를 하면서 그죠? 맡겨지는 신앙이 될 때쯤 되면 그죠? 나타나는 게 보인다. 말 한마디가 달라지고 여러분 뭐 나타나는 게 대단히 부자가 되고 대단히 높은 자리로 가고 모든 게 적적 풀리고 여기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내 말이 달라지는 내 행동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 인격이 달라지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삶을 바꾸기 시작하죠. 오늘 말씀 우리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내 안에 행함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내 믿음은 우리 아이들한테, 이웃들한테, 내 가족들한테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가? 그것을 내가 위해서 정말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아직도 쥐고 있는 게 있으면, 묶여 있는 게 있으면 십자가에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하십시오. 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점점 각박해지는 이 세상 차별된 세상 하나님 잘 보여주시면서 그럴수록 십자가 사랑을 간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아직은 온전히 주님이 주인이다. 주님의 삶을 내가 살고 있다. 부끄럽지만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또 사고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우리 노국한 집사님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럴수록 하나님 바라보는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 주시고 그 보혈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사 치유되고 회복되는 우리 노국한 집사님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해서 그 은혜로 그 하나님의 손길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지 못한 많은 가족들 위에도 어디에 있든지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힘을 내는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루하루를 살면서 어떻게 주님을 보일 수 있지 고민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다가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자녀들 우리 인생들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진실하게 기도하는 가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많이 보여지는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진실하게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자녀들 위해, 하시는 일 위해 여호와는 저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저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저들에게 편안한 마음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